예, 예체능도 제가 맡아서 한명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체대 학생을 좀 상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체능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체능이 실기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9년인지 10년인지 8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홍익대학교가 미술에서 실기를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요. 그 이후로 뭐 예체능에서 계속 내신이라든가, 특히 내신 비율을 굉장히 높여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체육학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연기학과 같은 경우도 거의 내신 성적으로 많이 결정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기는 너무나들 다들 상향평준화가 돼서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다 점수가 만점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설사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 가지고 결과가 판가름 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체능 분들도 일단 공부 쪽으로 잡고 하시고, 실기도 이제 놓지 않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